배아이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배아이식 과정과 배아이식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아이식의 개념. 배아이식은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형성된 배아를 2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한 다음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이식하여 착상과 임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최근에는 임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과 배양 과정에서 현미경 미세 조작술이나 특수한 배양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수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아 이식 준비. 배아를 이식할 날짜와 시간은 난자를 채취한 후 안내해드립니다.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식 전날 전화로 확인해드리므로 특별한 연락이 없는 경우는 예정된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배아 이식을 위해 금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배아가 잘 착상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을 준비하기 위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투여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배아이식 과정. 배아이식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시행되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배아이식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취는 필요하지 않지만 커진 방광에 의해 자궁이 잘 펴지고 초음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소변을 참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참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은 초음파로 자궁을 관찰하면서 자궁 속으로 특수한 도관을 삽입한 다음 이곳을 통해 수정란을 주입하여 이식합니다. 그리고 이식이 끝난 후에는 한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귀가하게 됩니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이식 후 약간의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식 시 사용하는 보조제이거나 자궁 경부의 모세 혈관이 자극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변을 위해 힘을 주더라도 자궁 경부가 닫혀 있어 수정란이 빠져나오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가셔도 됩니다. 다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식 후 주의사항. 안전을 위해 시술 당일에는 자가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임신 여부는 이식 후 12일에서 14일째에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샤워나 화장실 출입, 가벼운 일상생활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깅이나 등산, 수영 등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하지 마시고 사우나나 탕목욕, 부부관계는 삼가주십시오. 임신 검사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처방받은 호르몬제는 안내 받으신 대로 계속해서 투여하셔야 합니다. 임신 확인 검사. 임신 확인 검사는 이식 후 12일에서 14일째에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임신 반응 검사 전에 출혈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이 있더라도 임신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는 검사 당일 병원을 방문,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를 하신 후 진료실에서 혈액검사 처방을 받으시고 원무과에서 검사비를 수납한 후 채혈실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는 평일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채혈하신 경우에는 낮 12시경,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채혈하신 경우에는 오후 4시경에 외래 상담실에서 직접 개인별로 연락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아이식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임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